아, 여러분들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꿀TV의 꾸기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I love you. 자, 반갑습니다. 저는 꿀TV의 꾸기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은 오랜만에 가챠 뽑기입니다. 자, 오늘은 가챠 뽑기 고퀄리티 피겨 뽑기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주 야물딱지게 까재껴 보도록 하겠음. 예예예예예예. 여러분들은 홍대에 가챠샵이라는 데가 새로 생겼대요. 그래서 오늘 홍대 가챠샵에 가가지고 아주 무서운 피규어들 여러 개를 뽑아왔는데요. 이 친구는 어떤 시리즈냐? 바로 와일드 애니멀 뭐래? 와일드 애니멀 2 임팩트입니다. 임팩트? 임팩트? 왜 임팩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아주 임팩트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의 가격은 개당 2,000원씩 주고 제가 분양을 해왔고요. 이 캡슐 안에는 총 5가지의 동물 피규어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얼룩 말입니다. 그런데 김밥 말입니다. 그런데 양 말입니다. 총 5가지의 피규어를 모두 뽑기 위해서 제가 몇 개를 뽑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임팩트 주먹! 5가지를 제외하고 총 7개가 중복으로 총 2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거지됐다. 돈은 아주 많이 썼어도 그래도 이렇게 5가지 모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정말 정말 기쁜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안에 어떤 동물들이 들어있는지 어떤 임팩트한 얼굴이 숨어있는지 하나씩 까재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첫 번째 임팩트 캡슐 개봉 팍두! 아우, 임팩트 햄스터! 자, 첫 번째는 임팩트 햄스터입니다. 와, 진짜 살벌하게 생겼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생각을 했지? 뭔가 매력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여기 강냉이 아니면은 뭔가 견과류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아랫니였습니다. 아주 누렇게 돼가지고 치석이 아주 가득 찼죠? 근데 너무 표현을 잘해놔서 그런지 조금 보기 불편할 정도로 조금 극혐인 얼굴을 하고 있는데 퀄리티는 예술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질감도 예술이고요. 엉덩이 부분은 엉덩이 부분 상당히 귀엽게 잘해놨네요. 이렇게 뒷발도 아주 귀엽게 잘해놨고 꼬리도 귀엽게 아주 잘해놨습니다. 그리고 귀 부분도 아주 잘해놨고요. 눈은 약간 그 해바라기 치아 초콜릿처럼 생겼죠? 근데 볼따구에 이렇게 해바라기 치아를 아주 가득 넣어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살 갑자기 찌면은 그 살 늘어난 거 이렇게 뱃살 같은데 이렇게 표시 나잖아요. 살 늘어난 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볼따구에다 표시해놓은 것 같습니다. 표현을 아주 잘해놨네요. 근데 진짜 임팩트하게 생겼다. 우와, 저희가 알던 그 귀여운 햄스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두목 햄스터가 나타났습니다. 임팩트 햄스터! 큐! 자, 두 번째 임팩트 캡슐. 조금 까기 무섭다. 개봉! 팍두! 임팩트 호랭이! 자, 두 번째는 임팩트 타이거입니다. 갈수록 더 징그러운 게 나와요, 여러분들. 뭔가 이 친구는 근데 귀여운 것 같으면서도 뭔가 더 징그럽게 생긴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게 임팩트 시리즈가 약간 화난 시리즈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뭔가 진짜 엄청 화가 난 것 같은데 얼굴이 근데 프린팅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긴 한데 질감이 너무 거칠게 표현을 해놔서 그런지 뭔가 저급 느낌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이빨도 살벌하게 아주 잘 표현해놨는데요. 이거는 약간 뾰족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입속에 혓바닥도 아주 잘해놨고 입천장 이빨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몸쪽에 프린팅도 아주 예술이고 괜찮은데 너무 거칠게 표현해놔서 조금 약간 적은 느낌이 난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겠네요. 자, 세 번째 임팩트 캡슐 개봉 펑투 앵무새. 자, 세 번째는 임팩트 앵무새입니다. 이야, 이 친구는 조금 소유욕이 불타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귀엽게 잘 되어 있는데 얼굴 표정이 매우 화가 났죠? 화가 났는데도 상당히 귀엽네요. 이 친구가 제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볼 터치를 이렇게 빨갛게 해줘서 그런가 뭔가 엄청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 퀄리티도 아주 예술이고요. 근데 이 친구는 색깔이 너무 이쁘다. 색깔이 약간 연두색보다는 조금 밝아요. 밝아가지고 형광색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아주 귀엽게 튀어나와 있고 이 친구
동물은 날개가 아주 상당히 말랑말랑거려가지고 이렇게 아주 까딱까딱 펄럭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꼬리도 아주 귀엽고요. 그 다음에 발도 상당히 귀엽게 잘 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부리 퀄리티가 예술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혀도 아주 예술이고요. 콧구멍도 후비후비후비고. 근데 이 친구는 너무너무 귀여워서 괜찮은데 저거 햄스터는 너무 심했어. 맞죠 여러분들? 자 앵무야 형말 따라해봐. 자 앵무야 형말 따라해봐. 오 잘 따라하는데. 잘 따라하는데. 꾹티비 화이팅. 꾹티비 망해라. 다가. 자 세 번째 임팩트. 아 세 번째가 아니구나. 네 번째 임팩트 캡슐 개봉. 팍두. 뭐야 똥이야? 오 고릴라. 자, 네 번째는 임팩트 고릴라입니다. 와, 이 친구 퀄리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근데 이 친구 처음 뽑았을 때 건조된 임팩트 똥인 줄 알았습니다. 건조된 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고릴라였네요. 와, 근데 퀄리티 진짜 예술이다. 이 부분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해놨는데 이빨도 이렇게 누렇게 아주 잘 해놨고요. 이 송곳니도 아주 잘 해놨고 혓바닥 기가 막히고 오, 입천장 그 뼈 보이는 것까지. 이야, 지립이다. 근데 표정이 너무 무섭다. 너무 살벌하게 생겼다. 그쵸, 여러분들? 눈도 까맣게 아주 잘해놨고요. 고릴라들은 이렇게 눈썹뼈가 아주 사정없이 튀어나왔잖아요. 눈썹뼈도 아주 이렇게 무섭게 튀어나와 있고요. 뒤통수도 아주 뒷사람 칠 정도로 이렇게 아주 많이 튀어나와 있고요. 근데 엉덩이 너무 귀엽다. 엉덩이 너무 살랑살랑 아주 깜찍한 거 아니에요? 얼굴에 비해서 엉덩이가 아주 깜찍한 그런 고릴라네요. 자세는 이렇게 가슴팍을 이렇게 치는 그런 자세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할머니 같다? 자 대망의 마지막 임팩트 캡슐. 이 친구는 이렇게 안에가 안 보이게 생겼네요. 이 친구는 뭔가 특별한 것 같은데. 자 개봉 팍두. 오 임팩트 있었어. 오우 뭐였더라 영어로 샤크. 자 마지막은 임팩트 고등어입니다. 이야 이 친구도 아주 괜찮게 잘 해놨는데 여러분들 뭔가 귀엽지 않아요? 몸 얼굴이 크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몸쪽이 너무너무 조그매져가지고 뭔가 성사리가 된 아니면 새끼 상어가 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상어의 트레이드마크죠? 이거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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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느라미도 아주 잘해놨고요. 근데 입이 퀄리티가 예술인데 뭔가 반짝반짝거리게 맨들맨들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요. 아무튼 수십 개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이빨 하나하나하나 전부 썩었습니다. 이거를 치과 가서 치료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치료하다가 사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입안 안에도 살짝 꾀죄죄하고 흰색 부분도 엄청 꾀죄죄하죠. 근데 이 친구는 약간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다. 입을 이렇게 가려주면 뭔가 슬퍼 보이지 않나요? 뭔가 눈물 맺힌 것처럼 뭔가 초롱초롱합니다. 이 친구는 뭔가 진짜 슬퍼 보이긴 하네요. 고등어 잡았다. 자반 고등어. 자 최종적으로 오늘 이렇게 와일드 애니멀 컬렉션 2 임팩트를 5개까지 껴봤습니다.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5개의 피규어들이 나와서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뒤에 보이는 7개의 캡슐들은 이 5개를 모두 뽑기 위해서 중복이 나온 겁니다. 7214,14,000원을 날렸는데요. 이 제품들은 뭐 따로 이벤트를 통해서 그때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이 제품들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극혐으로 보일 수도 있겠고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뽑은 제품들 참고하시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오늘의 장난감 여기서 끝!